그렇죠. you가 아니죠. your mom. your mom. to.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누가다는 뭐예요?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를 만드는 게 누가다죠? 그렇죠? 누가? 너의 어머니가 뭐 한다? 하신다. 그럼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맞습니까? 'Your mom do' 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를 하면 문장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거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 여기에 M이나 is나 R가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는데. 문장의 세 가지,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랑 뭐랑 뭐가 있다? 비동사랑 하다시랑 양념씨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의 어머니께서 하십니다라는 표현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써야 돼요? 하다시고 그렇다면 하다 왜 하다시를 써야 하냐면 하신다 하다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고 걔가 누구예요? 두. 두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의 어머니가 하신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근데 따져봐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속에 얘가 들어있는지 얘가 들어있는지죠. 네.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더지. 왜요? 어머니가 여자라는 시니까. 그러면 그녀가 한다는 시 두입니까? 시 더즈죠. 네. 그럼 똑같이 너의 엄마가 한다는 뭐예요? Your mom does로 해야 되겠지요 이 친구야. 됐습니까?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 Your mom does. 됐습니까? 그럼 묻는 말,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 Does your mom do? 그렇죠. Does your mom do? 해야지.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가 됐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 완성.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아, 그녀는 뭐 하니? What does she do? 너의 어머니 뭐 하시니? 그니까 그랬더니 간호사라 그러죠. 그래서 대답이 뭐였다? She is 뭐라고? Pilot. Okay. 간호사를 영어로 까먹었구나. 간호사.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해리가 이 단어가 뭔지 생각하느라고 너무 신경 쓰느라고 자꾸 이걸 빼먹어. 응? 영어에 이름씨가 하나면 하나라고 밝혀야 된다 했죠? 이거 없으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간호사입니다. She is a nurse. She's a nurse. 그래서 직업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간호사입니다. She is a nur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한다. She. 그녀가 한다. She. She. She does. She does.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Does she do?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 Your mom does. Your mom does.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 Does your mom do? 너의 어머니께서 무엇을 하시니? What does your mom do? 그런 거 배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나는 학교로 3시간 동안 걸어가야 돼. 학교 엄청 머네요. 오케이. 그래서 묻지 않는 말이니까 누가 다부터 시작해 볼까요? I should walk. 어떻게 walk? 그렇죠. To. I should walk to. To school. 그 다음, 얼마나 오랫동안? For 3 hours. For 3 hours. 그래서 저는 3시간 동안 학교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그래서 뭐에, 어떤 질문이 이제 묻는 말 할 건데요. 이 대답이 듣고 싶었죠. For 3 hours는 무슨 뜻이니까? 3시간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그럼 가볼까요? How long 그렇죠. How long should you walk 그렇죠.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렇죠. 그래서 학교까지 걸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렇죠.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랬더니 3시간 걸어가야 돼.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그렇죠. How long이 얼마나 오래고요. 3시간 동안 for 3 hours가 대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누가니가 보이죠. 이거랑 이거랑 거울처럼 똑같죠. 다만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니까 I는 U로 바뀌고 내가 걸어가야 되니까 U는 I로 바뀌고 이거죠. 자, 그래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이라고 물었더니 good. I walk to school for 3 hours. 그렇죠. should 빼먹었어. I should walk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계속해서 그거 어떤니부터 하는 거였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그거 어때? 그거 어떤니? U로 시작합니까? 아니요. 이걸 보면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How? 그렇죠. 그래서 너 어떻게 지내니는 뭐였고 How? How?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웠어요. 안녕, 어떻게 지냈어? How, 이러죠. 어떻게 you하고 is를 같이 쓰나?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까? How are you? 그랬더니 뭐, 노래 챈트도 많이 했죠. 아이고. I'm fine. I'm so so. 맞습니까? 네. 그래서 너는 어떤 니가 뭐니까? How are you? How are you? 니까 그거 어때는 뭐겠어요? How? Is...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책을 딱 올려놓고. How is it? 그렇죠. How is it이잖아요. 너 어때? How is it? 너 어때? How are you? 그거 어때? How is it? How is it?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 숲은 어떻니? How is the mountain? How is the forest? 됐습니까? 그 숲은 어떻니? How is the forest?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English movie? How is the movie?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movie? 그 책 어때? 그
How is the book? 그 수가 어때? How is the forest? 그래서 어떤지 묻는 패턴이야 이게. How is 뒤에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나 he나 she나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너의 아버지 어떠시니? How is your father? 너의 sister 어떻게 지내? How is the sister? 아, 너의 sister니까 더 빼고 How is your sister?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니? 너의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니? How is your mother? Okay, 준비 아직 끝낼 때가 안 된 것 같아. 더 해야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죠. 그것은 매우 좋고 그리고 서늘하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How is the forest? 했더니 It is very nice and cool. 그렇죠. 됐습니까? It is very nice and cool. 자, 그래서 우리가 몇 문장밖에 못했냐? 여섯 문장, 3이니까 문구답하기 빠져서 여섯 문장밖에 못했고요. 대답 못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많고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시간엔 여덟 문장 목표로 4번까지 해야 되겠죠. 숫자가 4 나올 때까지.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서희한테 얘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의 개수를 늘리도록 하세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